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지만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추운 아침이 되겠습니다. 한편 대기 정체로 짙은 미세먼지에 주의가 필요하겠는데요. 외출 시 KF80 이상의 마스크를 사용하시고 호흡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내일 날씨 살펴보시죠.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중부지방은 오후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북서 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내일 아침 기온이 4에서 8도가량 낮아지겠는데요.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8도에서 1도로 내륙을 중심으로 영하 5도 이하, 강원 산지는 영하 10도 이하로 춥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에서 10도로 평년보다 높은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한편 내일 밤부터 모레 오전 사이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 경북 북동 산지에는 바람이 순간풍속 초속 20m 내외, 산지에는 초속 25m로 매우 강하게 불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도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평년보다 높은 분포를 보이겠고 주말 동안 찬 공기가 유입되며 기온이 낮아지겠습니다. 다시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고 대기가 정체하면서 미세먼지가 짙은 날이 잦겠으니 최신 미세먼지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지역은 전일 잔류 미세먼지가 대기 정체로 축적돼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원 영동과 부산, 울산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초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보이는 곳이 많겠으니 외출 시 호흡기 건강에 더욱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내일의 날씨였습니다.